그래도 남색이야. 이 부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프로듀서 48은 요런 게임을 하기에 인재풀이 굉장히 대단히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신서유기. 프로그램이 약간 미니게임 같은 거 많이 해서 맨날 걔네 퀴즈 하잖아. 뭐 그 미니게임 하잖아요. 맨날 뭐 돌아가면서 1번 2번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최적화돼 있어 사실. 얘네가 멤버가 너무 좋아. 사쿠라, 이채연, 미루, 마코, 주리, 왕크어, 비비안, 미나미, 강혜원, 나나미 뭐 이런 애들. 근데 지금 언급한 애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캐릭터예요. 그렇지. 사실 신서유기도 예능 프로그램 짜면서 최대한 무한도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브레인들을 섭외를 안 하잖아. 맞아. 그죠. 바보야지. 바보의 향연이잖아요. 근데 사실 백치미가 재밌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좀 짰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즈 원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 또 들어왔어. 어? 갑자기 떴어요 저기. 지금 봤어요. 근데 왜 나는 이게 자동으로 안 돼?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즈 원 찰레와 남자 옷 회색, 기본 후드티 회색, 흰색, 검정색 가격 13만원 팬사 응모권 판장. 아 이렇게 판다고? 그 어디서 사나요? 그것도 이따가 한번 거기서 파나? 리얼리티도 리뷰합니다. 그 DMC 그 공홈. 아 DMC 거기서? DMC 거기 샵 있잖아요. 이거는 사야지 솔직히. 산다고? 아니 내가 방송을 이렇게 했는데 사고 입고 해야지 나도. 그래 맞아. 그다음 팬싸 응모권 나도 되면 가야지.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되신 분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오프라인에서. 재밌겠다. 저 가서 만약에 저 발견하면은 아는 척 해주시면은 닉네임을 기성말로. 우리 꼭 당첨돼서 팬싸 응모권이니까 우리 꼭 당첨돼서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3만원이면 많이 비싸네. 아 이거 이렇다는 거죠? 10덕 정보라고. 이렇다는 거죠? 2내는 안 되나? 2내 충전해놓은 거 많다고. 2내는 그러면 다음 주에, 홍다이토미님 다음 주에 부탁드립니다. 2내는 오늘 막았어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갖고,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막아놨습니다, 오늘은. 13만원. AKB도 굿즈 티 3만원. 근데 이게, 잠깐만. 살레와 남자 옷 회색 기본 후드티가 뭐야? 그러게. 이건 뭐야? 패딩? 원형 패딩 검정 단색 가격. 야 이거는 좀 사이트에서 봐야겠는데 여러분 중정.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게 뭐예요? 이건 지금 봐야겠다.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얘기지? 이거 이 떡밥 모르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네이버에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팔면 나한테 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 실제로 팔고 있다는 거야? 그걸 궁금하네. 나도 궁금한데. 샬레와가. 브랜드 이름 아이즈원 모델하는. 아이즈원이 모델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저기서 저걸 그 브랜드에서 쟤네들이 하는 그걸 사면 팬싸 응모권을 준다는 거. 살레화를 검색하면 된대. 살레화. 살레화. 공홈 들어가면 되나요? 아이즈원 패딩이 있구나. 근데 마크가 되게 별로다. 아 롱패딩이야? 나 롱패딩 별론데. 아 롱패딩 근데 저거는 제가 볼 때 계속 오래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롱패딩. 근데 많이 팔리겠다. 근데 누가 그 얘기 하셨죠? 롱패딩 왜 사냐고. 집에서 나가질 않는데. 도대체 몇 시 시작한? 항상 한시입니다. 이게 일본 아웃도어 브랜드예요? 샬레와가? 이름 약간 그런 느낌 나네. 한시 시작입니다. 일본. 이렇게 그래서. 뭐야? 여기 있어. 근데 이걸 산다고 뭘 주는 그게 있는 건가? 뭐 줘요? 그러니까 롱패딩 제가 볼 때는 계속 유행이에요. 추워 죽겠는데 무슨. 다 여성용이야. 근데 되게 비싸네. 왜 이렇게 비싸? 롱패딩이 제일 싸네. 이거 잠깐만 이해가 안 되는데. 뭐야 또 독일 브랜드래. 뭐가 맞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라운드티가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비싸? 잠깐만. 팬츠 말고 슈즈 말고 남자 후드티도 있다며. 우대는 뭐야? 야 이거 내일까지밖에 안 해. 그러네 내일까지네. 근데 나한테 너무 필요 없는데 이거? 완전 필요 없네요. 저는 롱패딩만... 안 나가는데 집에서. 이거 롱패딩밖에 없어? 후드도 있고. 그냥 이거 풀 이벤트 잡고죠. 이벤트 뭐 없네. 없네 진짜. 아니 근데 팬싸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줘. 지금 10만원당 팬싸 응모권 한 장을 준대요.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 아, 10만 원을 사면 뭐 응모권을 하나 주나봐요. 여성용.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사이트를 되게 못 만든 것 같아. 엄청 못 만든. 얘네도 뭐 일을 해봤겠어. 아, 근데 사진 좀 볼까? 브랜드도 처음 만. 자 여기서 아 이게 히토미 패딩이 정말 기네. 저는 롱 패딩을 사고 싶었는데 안 산 이유가 롱 패딩을 사도 여기 무릎 여기까지밖에 안 오더라고. 그럼 의미가 없지. 어. 더 길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 맨 왼쪽에 강혜연 연습생 보면은 종아리까지 내려오잖아요. 지금 안유진 연습생 종아리까지 내려오잖아요. 아, 나는 사면 막 무릎까지밖에 안 와. 아, 우리 또 우리 방송에서 보실 때 모르겠지만 우리 김 사장님이 굉장히 거구의 괴한입니다. 괴한. 덩치가 엄청 크세요. 네, 네 내 키에 내 키에 만약에 저 히토미 정도 사이즈 나오는 게 나온다. 저는 무조건 살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살려고 돌아다녀봤는데 롱패딩인데 씨 무릎까지밖에 안 오니까 다 안 샀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아, 많이 비싼 거 같네요. 그죠? 이때다 싶은 거지. 물 돌아서 놓줘야 돼. 근데 여기다가 그걸 얹어서 하는 거야? 네. 아 근데 후드면 모르겠는데 네. 어 참 이거는 엠겔에 검색해 보라고. 엠겔에 뭐라고 검색해 보라? 샬레 하겠지. 엠겔 개념글. 개념글에 샬레와라고 검색하면 돼? 샬레와 5,000원. 아, 요거? 아, 이런 게 있네. 요거 펜사 내용 추가야. 요거다. 아, 요거, 그죠? 아, 그런가 보다. 요거. 어? 브로마이드를 일단 주고, 사인회 및 40만. 아, 그니까 10만원당 하나 맞네.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글씨가 안 보여? 아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천천히 봐야 이해가 되지. 한번 쓱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 글을 좀 읽고 이해를 해야지. 사인에 떴다. 그러니까 사인에 참가 및 그러니까. 경품 증정. 구매하고 경품. 사인에 초청. 패딩. 요 밑에 조그맣게 써있어요. 친필. 어, 요 대상. 샬레와 18년 신상 제품. 크게 보자. 아 너무 크게 했나? 이거. 그치. 10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 그치. 10만원 단위 응모권 증정. 그러니까 30만원짜리 사면 응모권 3장 주는 거예요. 10만원당 하나씩. 10월 17일부터 응모권 31일까지 등록을 해갖고. 야 이거 우리 와이프가 결제해줄까? 아니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극한의 실리충이라갖고. 실리충? 어, 어, 왜냐면 우리 와이프가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펜질을 하고 싶어서 네. 쟤네 관련된 그냥 굿즈야. 장난감이. 저 네. 장난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난감이면 인정을 해. 근데 옷을 파는데 저렇게 끼워 팔잖아? 네. 그러면 싫어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옷을 사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이걸 사기 위해서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극한의 실리충이라서 우리 와이프 아~ 개념은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무슨 팬사인의 응모권을 뭐 10만원 주고 사겠다. 그런 거면 이러면은 뭐 이건데 옷을 사는데 이걸 준대 하면은 그러면 이걸 사겠다는 거 이걸 사겠다는 거 그런 거 거기서부터 이게 회로가 이해를 못 하게 시작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 지출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거구나. 없어.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그런 거군요. 그럼 뭐 이해가 되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저도 보고 여러분들 저도 만약에 가능하면 응모해서 저 현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저게 좋아서 하는 건 말 그대로 옷이 원래 입는 스타일을 보고 사야 되는데. 어? 아, 우리 와이프를 선물해 주라고 이거를? 아, 이거를? 아, 그럼 좋아할 수도 있겠다. 아, 그럴까? 그러면, 그럼 봅시다. 선물해 주면 어떤 것을 선물해 주고 싶나요? 아, 색깔이 다양한 거죠. 그러면, 솔직히 롱패딩 그게 그거 아니야? 굳이 뭐 달러, 이게? 저는 무조건 저 히토미 거. 아, 이거? 무조건 긴 거. 이 실용성이 긴 게 짱이지. 따뜻하려고 롱패딩 입는 건데. 나코가 위에 순데. 이게. 어디? 긴 거죠? 짧아서 길어 보이는 거. 아, 그럼. 그럼 이거 똑같은 옷인데 나코 입으면 여기 끌려야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 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롱패딩 좋아하려나? 아, 이건 좀 별로다. 사쿠라 안유진 저. 요거? 저 하고 있는 저 본세가 좀 옷이 별로네. 아, 조금씩 차이가 있구나. 아, 조금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아,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아, 여러분들. 어쨌든 요거 정겐 아이즈님께서 후원해준 것 때문에 저희가 잠깐 샜는데 후원은 감사합니다. 감사드릴게요. 네. 새로운 걸 알았네요. 새로운 거 알았네요. 요거 뜬지 얼마 안 됐나 보네. 개념글 앞쪽에 있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요거. 아 인제풀 훌륭하다고. 아 맞아. 아 맞아. 그리고 여기에 의외로 없는 멤버가 있었으니. 아 뭐야 또 이탈리아 아웃도어 브랜드래 씨. 지금 일본 나왔고 독일 나왔고 이탈리아 나왔고. 다들 정보가 분분하구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브랜드야. 되게 비싸기만 하고. 이게 주리가 여기 없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당대 기라성 같은 예능 멤버들이 여기서 온갖 그 분출을 해, 끼를 분출을 해. 예능이란 이런 것이다. 아 그렇지. 이렇게 이거 고유 속에 치면 이렇게 하면 웃긴다를 얘네가 좋은 예시들을 막 보여줘요. 이상하게 주리가 없어. 주리가 활약을 했으면 무조건 우리 PD가 챙겨줬을 텐데. 그치. 우리 냄새 나잖아 솔직히 하는지. 주리는 좀 챙겨줬잖아. 일본 친구들이 이런 예능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센스가 있고 잘할 텐데. 우리가 이거 풀버전을 보지 못했지만 주리는 여기서 그냥 자기가 활약을 못한 것 같아.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갖고. 근데 어쨌든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기획이었고 저는 신서유기식 퀴즈쇼를 IG12에서 했으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그거. 왜냐면 얘네들을 리얼리티라고 해놓고 맨날 그 마냥 맡겨가지고 숙소 막 지들끼리 막 노는 거 막 하라 그러면 솔직히 그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걔네도 웃기기 쉽지 않아. 맞아, 재밌기 맞아. 쉽지 않아. 그니까 그 봐봐. 나영석이가 계속 개입하면서 막 이걸로 밥 못 먹게 하고 막 퀴즈 내고 하다 보면 상황 자체가 웃기게 만들어주잖아. 맞아, 맞아, 맞아. 기획력이야. 아, 맞아. 그러니까, 기획이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예능이지만 괜히 PD가 있고 옆에 작가진이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 붙는 이유는 네네. 그런 상황을 옆에서 조성해주기 위해서 네네. 만드는 거죠. 그냥 정말 셀프캠 카메라 던져주고 하면 뭐 이쁜 표정이나 짓고 사실 재밌는 게 나오진 않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리고 이 아이돌들이 무슨 예능 픽으로만 뽑힌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잘할 수 없어요. 지금 방송 경험도 없는데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려면 이 기획력에서 승부를 봐가지고 도와줘야 돼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아예 옆에 작가를 붙여줘서 좀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해야죠. 맞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